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 주변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꼭 그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면서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서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가?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려움의 마음을 갖게 되면 그 두려움이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생각을 품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될 수 있어요. 두려움은 단순히 그 사람의 한 사람의 감정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 삶의 전 영역의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려워 떠는 자는요,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두려워 떨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에서 두려워 떠는 자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내 생각이 경직돼요. 여러분, 육체만이 아니라 우리 영에도 근육이 있고 신경이 있는데 우리 영혼의 근육과 신경이 마비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대로 영적인 전쟁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의 감정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망원경으로 인생을 멀리 보지 못하고 지금의 현실만을 현미경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더욱더 두려움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왜 우리가 두려움의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가? 내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낙심케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 주변에 두려워 떠는 자가 있게 되면 뭐예요?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나도 그 두려워 떨게 되고 낙심케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곁에 있는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덩달아 두려워 떨게 되어 낙심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게 되면 두려움은 훨씬 더 많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우리 안에 밀려오는 이 두려움의 감정은요, 결단과 의지만으로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나와 함께 할 때만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의 전후에 보게 되면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두 번째로,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니는 이 두려움의 마음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령의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담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누가 아십니까? 성령님이 아십니다. 성령께서 내 감정을 지배하고 성령께서 내 생각과 의지를 지배하고 다스리기 시작하면 두려움이 나를 지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두려움은 내 인생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지금 나의 평안을 깨뜨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무너지게 하는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신다. 여러분, 이런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질 때,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께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고 다스릴 때에, 그때 우리는 비로소 두려움의 감정을 이겨내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